처음에는 만두를 좋아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좀 살짝 질리긴 합니다. 그럴만해요.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까지 거치고 약 1시간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온 만두들.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간식 시간이 찾아왔는데요. 만두가 아니에요. 뭐예요? 이거 마라만두라면 이거. 아, 만두가 있네요. 짬뽕 볶음밥 이거는 우리 사부님 아, 만두가 다 있네요. 아,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직원들만의 맛있는 요리 빅책을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. 만두 공장 직원들이 알려주는 조리 꿀팁 전격 공개. 파기름을 넣은 뒤 얼큰한 맛일 뿐인 짬뽕 만두를 잘 잘라서 밥과 함께 쓱쓱 볶아주면 불맛 그대로 중화볶음밥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. 오, 괜찮은데요 이거? 요 위에 짜장만두는 덤이죠. 라면에 만두 뭐 말이 필요 없죠. 마라맛 만두를 라면에 넣고 끓여주면 얼얼하고 알싸한 매운맛이 매력인 마라라면 탄생. 타골만두국은 언제 먹어도 든든하고 맛있죠.